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박수 치며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길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찬양합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보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니 오늘 우리 죄악이네. 그
누구보다 넓게 살아 그 누구도 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신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신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넓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넓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새해를 날마다 날마다 이루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도록 항상 신실하게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영이 도하여 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의 한 몸으로 지금 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나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가 중요하지만 특히 청년의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며 이 모든 것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돌아가니 뼈가 붙고 살이 돋아나 살아나듯 청년의 때에 성령으로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4월 6일에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심정을 주셔서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전국 캠퍼스에 널리 뿌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부 NMC와 리더십 블레싱을 통하여 허브 리더십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사는 허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콜링 기도회를 통하여 귀와 입이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주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최성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사랑